오는 5월 14일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총선이 치러집니다. 이번 주 총선에선 한인 두 명이 서로 다른 선거구에서 각각 자유당과 신민당 후보로 출마합니다. 30대 한인 여성인 신재경 후보는 이미 지난해 10월 경선을 통과하며 일찌감치 출마를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. BCIT와 밴쿠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 후보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버나비 로히드 지역에 출마했습니다. 신 후보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, 경제 발전을 위해 이제는 정권을 교체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 지난주 한인 스티브 김이 코키틀람 메일라드빌 선거구에 출마했습니다. 김 후보는 신민당 강세 지역에 반대로 자유당 우세 지역에 신 후보가 나서긴 했지만 한인들의 참여와 관심에 따라 이들의 당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한편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8%로 28%에 그친 자유당에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.